굿잡의 모든 영상에는 영상 하단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업체 정보든 영상에 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거를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잡. 와우, 굿잡. 이렇게 앉아서, 아, 여기가, 우와! 고기가 앉으면 그게 쫙 보여요. 야, 이게, 이래서, 와우. 재료 파는 데가 다 있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이거를 직접 도면을 그리셔가지고, 어디 업체에다 맡기신 거예요? 이제 차박을 하게 된 건데, 다른 차를 했었어요, 언니. 원래 카니발로. 근데 이제 보니까 불편한 것 같아서, 이제 이게 내가 마지막이다, 이랬고. 아. 언니는 만드는 거야, 이게. 이거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냐? 근데 노하우를 다 적용을 했다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전기만큼은 네. 확실해야 된다. 다른 거는 모르고, 다른 거는 그냥 괜찮은데, 전기는 내가 확실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인터넷에서 막 네네. 뒤져봤을 때, 전기가 간단하고 잘하는 집을 찾았어요. 내가 찾았어요. 네네네. 우리 친구가 먼저 했는데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해놓으면 이게 어디서 만약에 고장이 나면 그 집이 전화할 거 아니야. 해준 맞죠, 집에. 맞죠, 맞죠, 근데 그게 주인이 해야지 맞죠. 직원이 해버리면, 네네. 직원이 나가버리면 그거에 대해서 모르더라고요. 맞아요. 잘하시네요. 네, 그래서 사장이 전기를 하는 사람을 찾았어요. 직접 방문도 했고. 네네.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인터넷에 보니 네. 간편하고 일단은 저렴했고요. 그래서 또 믿지를 못해서 직접 찾아갔어요. 아.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줄 거냐 그랬더니 그냥 원하는 대로 해준다 그래서 그 다음에 차를 구입했어요. 알아보시고 나서 스타렉스를 구입하셨구나. 원래는 카니발로 했었어요. 성탄화해서 다니셨는데. 네. 아. 그때는 전기도 이제 처음이니까 네네. 내가 실험 삼아 돈을 많이 들일 필요 없어요. 그때도 인산천 배터리였는데 네. 그때도 100암페어로 100암페어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시고. 네, 그래갖고 이제 전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네네네. 100암페어가 최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최하로 저 100암페어를 갖고 다니면서 체크를 다 해보니까 네네네. 100암페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암페어가 어떻게 되고 와트가 어떻게 되고 그때서야 저는 배웠어요. 근데 수업료 치고는 100 그때 그거 했을 때 100만 원 조금 안 들었네. 99만 원 들었어요. 네. 언제 하셨는데 그게? 오래됐죠. 그랬는데 그 싸게 하셨네 그래도. 100암페어 갔다가 인산철 갔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자작이에요. 인산철 배터리를 자기가 만들어요. 아, 셀을 조립하시는구나. 포천까지 갔었어요. 제가. 댁은 어디신데요? 저는 분당이고요. 분당인데? 아, 그래도 그렇게 멀진 않아요. 경기도 끝에서 끝이니까. 그래서 가보니까는 이제 제가 여자고 우리 신랑이랑 가서도 네네. 신랑 모르니까 네네. 대화가 안 되니까 그 사람이 그냥 100암페어 정도만 하고 다니시다가 저 그때 가서 다시 또 변경하라고 그래갖고 저렴하게. 그렇죠. 처음에는 너무 무리하면은 돈 많이 드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맞죠, 맞죠. 얼마 쓸지도 알고, 그죠? 그래서 보니까 뭐 내가 생전 듣지 못하던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뭐에 솔라판도 네네. 붙이는 거. 네네네. 그것도 붙이는 게 싫어갖고 저는 뭐줄 길게 해가지고 올려놨다 뺐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걸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래도 많이 가르쳐줬어요. 왜냐면 전부 다 그 만들 때 이렇게 연결하는 걸로 해요. 그렇죠. 커넥팅을 해야 돼요. 테이핑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돼서 이 차를 바꾸게 된 거예요. 이 차를 그럼 다 결국에는 모든 걸 꼼꼼하게 다 알아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 그래서 불만은 없어요. 불만은 지금 있는 게 이제 이 발판을 네. 나는 서랍식으로 하기를 원했는데 아 여기를 서랍식이 아니에요. 아 근데 그것도 만족해요. 합판 이게 이제 상이 나와요. 네, 이거 테이블이 쫙 나오는 거네. 한번 잠깐 빼봤는데 그 제가 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번갈아주시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 고화중으로 이제 잘 썼네요. 여기까지 나오는 거고. 근데 그것도 마음에 들고. 네. 근데 여기 서랍으로 하는 게 장단점이 있는데 서랍으로 하면 그 서랍의 부피만큼 줄어요. 이게 그렇다. 공간이 줄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근데 문도 없네. 위로만 꺼내야 되네. 아, 그게 약간 번거로우시긴 하겠다. 그게 좀 불만이 다른 거는 제가 포함할 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경기도 제가 300 네.
그분은 300 와트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네. 내가 써보니까 그냥 큰 게 좋아갖고 450, 400. 450이 나왔어요 여기다가? 예. 아 450이고 솔라는 430짜리. 아 450이면은 많이 남아 돌겠는데요? 남아요. 한 항상. 250, 300만 돼도 남을. 300만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네. 저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450짜리를 그 당시에서는 제일 큰 거였었어요. 아. 근데 보편 그 회사에서 그죠? 예. 예, 보편적으로는 보통 300 암페어였었을 때. 그렇죠, 300. 스타렉스에 뭐 450이 들어있어요 지금? 네. 와.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거는 프로테이즈로 나오잖아요. 100% 이렇게 써 있네요. 450이라고. 예. 100%인데 이게 뭐 80% 항상 채워져 있는 게 80%. 8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없어요. 와. 전기 부자. 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 거 다 네. 충전하고 비 오는 날도 다 충전이 돼요. 전기를 나눠 주겠네. 네. 예. 그전에는 그런 걸 잘 안 쓰고 다녀요. 요즘 들어서 밥도 전기밥솥. 그렇죠. 요새 DC네요 또. 끓이는 것도 전기. 다 그걸로 이제 이렇게 배터 체크해서 그 한도 내에서 쓰고. 그게 있어요. 안전하시죠. 네. 네. 전기가 불 쓰는 것보다 불이 있긴 하지만 저거는 이제 빨리 할 때 번거로울 때 그리고 그냥 느긋하게. 난방도. 네. 난방도 겨울에는 이제 온수 보일러를 내가 놨어요. 직접 만드셨어요? 네. 와. 순환 펌프 달고. 한번 쳐주세요. 그래갖고 겨울에는 안 네. 하고 네. 지금은 이제 약간 추울 때는 전기장판 그때만 잠깐 되고 그래도 충분하더라고요 전기가. 아하. 그래서 요새는 온수보를 이제 빼버리고 여름에는 그쵸 이게 지금 지금은 이게 필요하죠 시원한 게. 네, 여름에 그냥 바꿔서 네. 여름용 네. 겨울에는 그걸로 해고 바깥에다가 불 떼는 거 바깥에다 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안에서는 온수 순환 펌프 요만한 거 있어요. 아 무시동 히터로 만드신 것이죠? 무시동 히터는 따로 있고요. 따로 장착이 돼 있고. 돼 있고 바깥에서 온수 보일러를 했고 내가 실리콘으로 이렇게. 아 그걸 하신 거예요? 네. 배관을 해서 이제 순환 펌프를 달았어요. 그거 제가 해봤는데 부품 구한 게 오래 걸려요. 택배로 펌프 하나 시키고 실리콘 시키고. 뭐 하나 빼먹으면 아 내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요 그냥 한 번에 다 구매하셨어요? 그냥 그 전부터 그 배관은 실리콘 배관은 항상 갖고 다녔어요. 아~ 텐트 때부터 텐트 처음 할 때 뭐 했는지 알아요? 어떤 걸? 압력밥솥으로 했어요. 아 우와 찐. 예 네, 압력밥솥으로 돌렸었어요. 진짜 똑똑하신데 저 그거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네. 우리 해빙기나 뭐 그런 것처럼 압력밥솥에 증기해가지고 네, 통하게 이렇게 아 그래 그때는 뭐였었냐면 스티로폼이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배관을 저 보일러 배관처럼 이렇게 딱 늘어놔요. 아. 그럼 걔가 쏙 들어가요 그만큼. 아 녹아서 알아서? 네 따뜻해가지고 뜨거워서. 그럼 걔를 착착 접어갖고 다녔어요 스티로폼을. 야. 근데 요새는 뭐가 나오느냐면 그 저기 요 만드는 이불 공장에 가면 그 카시미르고는 압축해놓은 게 있어요. 아 겹면이라고 해요 그거. 예, 그거를 네. 가지고 이제 그 3단 요 만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네네네네. 그거를 구해가지고 그거를 했죠. 막 솜 이렇게 층층이 된 것 같은 단단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네. 캐시모늄을 압축해놓은 거. 아 그렇대요? 저기 스티로폼은 아니고. 아니고. 아 스티로폼 같은 거 이거 그거 말씀하시나 예, 보다. 쿠션도 아, 있어요. 그 겹면 아니다. 스티로폼은 네. 쿠션이 없는데. 그쵸. 그거는 쿠션이 있어요. 네네. 요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지금 회사 다니시고 그럼 계속 꾸준히 한 꽤 텐트 생활 때부터 하셨으면 한 5년은 넘었겠네요 그냥? 그럼 우리 같이 다니는 팀이 있었어요 멤버가? 네 1팀 다섯 팀이었구나. 네네 다섯 팀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서로 뭐 좋고 해갖고 같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뭐 공유하고 막 이러니까 네. 정보 공유 되니까.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거리두기 때문에 아 두 팀만 다녔었는데 오늘도 이제 오늘은 저 혼자만 그냥 그렇게 사계절이에요 저는. 거의 나가 예 네, 집보다는 그 사장님 오히려 안 나오시고 그분은 나도 취미가 달라요. 그러시더라고 보면은 36년? 네. 38년 공무원 생활했기 때문에 아... 나오는 거 싫으면 그 봐도 아... 도서관에 가는 거 신문 이런 것만 좋아하지.
제가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형님들이, 아, 우리 와이프는 싫어. 이런 분 있고, 이렇게 우리 누님같이 나와서 이제 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 남편은 술 먹고 집에 있고 아니면 조용히 있는 거 좋아해. 뭐 이런, 아. 부부가 같이 다니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 별로 없어요. 응, 맞아요. 나는 이게 다섯 팀 다닌다 그랬잖아요. 네네. 항상 다섯 팀, 네 팀 항상 싸워요. 부부끼리 오면? 예, 예. 안 맞으니까? 예, 예. 그래도 또 힘들면. 네네. 힘들면 이제 막 이렇게 싸우게 되나 봐요. 아, 저도. 네. 우리 신랑이랑 사실 저는 네팔 7번 갔어요. 우와, 혼자요? 아니요, 그때는 그때 5,500까지 올라갔어요. 어. 저는 원래는 산을 잘 다녔었어요. 아, 역시. 그래갖고 이제 프로시구나. 분당에 이제 사락해도 14년을 내가. 네네네. 여자들만 다녔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한번 뭐 4명, 5명, 3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7번을 갔는데 마지막으로 신랑이랑 갔었어요. 아. 네팔에? 네팔에. 네. 우리 신랑이 이제 퇴직하면 가려고. 아. 그래서 이렇게 라운드를 하려고. 아. 안나프로라 라운드를 하려고. 네네네. 15일 약정으로 갔는데, 처음 데리고 가니까 제가 그 다른 팀, 두 팀을 데려갔는데, 피곤하더라고요. 남편 건사하기가? 네. 힘들으니까 짜증나고. 짜증나면 싸우고. 내가 좋은 거를 하는데도, 네. 옆에서 걸거치니까. 네. 아. 그리고 그렇게 다녀다 보면 도움을 네. 받으면은 괜찮은데 네. 내가 처음부터 하나서부터 열까지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 그게 스트레스예요. 사람은 다 똑같나 봐요. 남자든 여자든. 네 명이 갔는데 두 부부가 네 명이 갔는데 내 신랑만 건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까지 다 해야 되는데 아... 우리 신랑이 안 도와주면 이 사람 들 것까지 짜증이 일로 다 가더라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남한테는 짜증 못 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가고 있다 우리 신랑이 한 번 갔다 오더니 좋다고 그래갖고 한 달짜리 더 갔었어요. 그래서 난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안 가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그러겠다. 안 그러겠다고. 마지막 한 달 갔다 오고. 또 두 분이 같이 가신 거예요? 그때는 둘이만 갔어요. 그때는 오히려 괜찮았죠. 네, 둘이만 가니까. 싸우는 법이 없더라고. 맞아. 싸워도 이제 금방 되는데 누구랑 같이 가면 내가 그게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네. 부부가 꼭 그래. 저도 어렸을 때 한 다섯 커플이서 이제 서로 다 결혼은 안 했을 텐데 우리가 펜션 잡고 놀러 갔는데 뭐 한 30분 1시간 간격으로 한 팀씩 싸우는 거예요. 싸워요. 계속 싸워. 그러다 나중에 결국엔 다 싸우고 화목하게 끝나고 다음날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라면 맛있게 끓여놓고 에헤 이러고 다시 오고 그러더라고요. 희한하게. 제가 이렇게 같이 혼자 다니게 된 계기는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걸 다 내가 못하고 진짜 네. 남편 도움을 받으려면 뭐 스트레스를 받든 아쉬운이도 같이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남편이 아쉬운 게 없어요. 전부 다 제가 다 해서. 옛날에 텐트 칠 때도요 붙들고만 있었어요, 우리 신랑은. 아. 그러니까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그냥 제가 스트레스 안 받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장님은 아예 취미가 없으시구나. 네. 아. 그냥 뭐라 그럴까. 그때 다녔을 때는 억지로 따라다녔다. 각자 자기. 그럼 이건 다 주도적으로 혼자 다 하신 거네요? 네. 와. 이게 딱 보니까 한 번에 완성된 건 아니에요. 이게 가구를 짜서 다니다가 내가 요게 필요해서 뭐 저걸 얹고 또 저게 필요해서 저걸 얹고 이런 것처럼 보여요, 지금. 틀렸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한 번에 다 했었어요. 아, 한 번에 다 하고? 네, 다 했는데. 완벽하게 준비가 됐으니까. 준비가 됐으니까. 근데 이게 일로 갔었어요. 아. 근데 내가 써보니까 냉장고가 문이 닫기는 모르는데 이쪽에 있으니까. 네. 물건을 끌려면 밖으로 나가야 돼. 그러네요. 그래서 네. 내가 이걸 바꿔달라고 그랬어. 우리 누님 같은 경우는 실내 생활을 많이 하시니까. 예, 예. 아. 그리고 또 비가 왔을 경우는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차박은 이 문을 네. 이렇게 열고서 이 안에서 꺼내야 되는데 이게 일로 가서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꿔달라 그랬어요. 바꾸니까 더 편하고 그렇죠. 실내에서 놀기가 더 좋아요. 바꾸니까 훨씬 사이즈가 나오고 지금 앞에도 앞에는 그냥 의자 두 개 그냥 살려놨어요. 살려놓고 네. 싱크대가 있네요. 네. 싱크대에는 알죠. 물이 있다는 얘기네요. 네, 저쪽에 있죠. 저쪽에 한번 산지 열어봐도 되나요? 열리나요? 안 열리죠? 열리죠. 제가 기다리세요. 제가 열게요. 아, 제가요. 아. 네. 아, 또 영광스럽게 또 친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거는 뭐냐면. 아, 이거. 이래서 그랬구나. 죄송합니다.
좋은 거는 뭐냐 하면 네네. 겨울에 여기다 물을 쫙 놔요 이렇게. 네. 뚜껑 열고 네네. 쭉 넣으면 무시동 히트거든요. 가습기 역할이 되는구나. 가습기 역할도 하고요. 네. 이 뜨거운 물 다섯 썼어요, 8병. 그러네요. 뜨거운, 아, 페트병이 이렇게 열에 의해서. 네. 여... 근데 그 대신에 이제 뚜껑을 열어놔야 돼요. 아. 빵빵해지니까. 맞죠, 맞죠, 네. 맞죠. 이걸 해서 이거를 하면은 실내도 뜨뜻하지만 물을, 뜨거운 물을 엄청 썼었어요. 머리 감고도 남아, 8병. 이거 보일러 시스템인데. 예, 예. 아니, 이거 여차하면은 여기다가 약간. 물이에요. 네. 어유. 그리고 얘가 이제 저기 수돗물, 얘가 네, 물통. 오수. 아, 청소 오수를 예, 따로 하셨구나. 예, 예. 그렇죠. 20m, 20m. 예. 그럼 여기다가 함석 같은 걸로 하나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그냥 예, 다 따뜻해져. 따뜻해져.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이게 다 전기 쿠커. 예, 예, 예. 전기 밥통. 예, 예. 다 전기로 써요. 그렇죠. 이것도 이거는 만드신 건가 봐요. 이것도 제가 저기 천막에 가서 주문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텐트 재질인데? 이거 저기예요. 립스타 원단. 예예. 예. 텐트집을 아시는 곳이 있으신가 봐요. 천막집. 천막집에서 텐트 원단이 있어요? 네. 희한한 집이네. 요새 텐트 원단 인터넷으로도 많아요. 많은데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제 둘이 같이 했죠. 얘는 얼마 들었어요? 적어주는 것까지 다 해서 네. 그때 7만 원인가? 싸네. 사생활 보험만 되면 되잖아요. 네. 그거 비도 안 들이쳐요. 이게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지금? 네. 비도 안 들이쳐요. 아 그치. 비가 일단 안 들이쳐야 되고 요렇게. 야,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 또 형님들이 또 나는 타프 사서 잘라서 할 거야 이러시는 분도 있을 거야 또 분명히 하세요. 네. 근데 이렇게 안성맞춤이네 이건. 이거는 최근 문학 소녀시네요 우리 누님이. 예? 네? 예. 최근 작년에는 벌써 몇 년째. 네. 토지 다 읽고. 토지를 다 읽으셨어요? 예. 저도 아직 한 번도 못 읽었어요. 토지는 두 번째예요. 토지 다 읽고 이제. 요새는 태백산맥 다 읽고 아이랑. 와. 시작했어요. 태백산맥을 두 번 읽고. 아 소름 돋았어 지금. 이게 소름. 좀, 그래서 제가 얘기를 좋아하는 게 네. 저 안에서 네네. 앉아가지고 저 네. 창문을 보다가 네네. 여기를 보면 이게 쫙 보여요. 경치가 푸른색이. 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제가 한번 잠깐만 얹어보고. 네네. 이렇게 앉아서 아 여기가 우와. 여기가 앉으면 이게 쫙 보여요. 야 이게 이래서 응. 자리를 여기 잡으셨구나. 나는 어저께 여기서 자리 잡으시길래 아 지금 땡볕일 텐데 내일. 땡볕은 이제 그 저기 솔라 때문에. 근데 지금 보니까 그래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여기가 안 더운 이유가? 네. 아 요렇게 지금 와 위에 그거를 했으니까 안 더워서. 이것도 엠보도 했고. 예예. 네, 그래서 안 더워요. 땡볕에 있어야 돼. 아 성격이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먼지도 많은 날씨인데 벤질벤질해요 지금. 얼마나 닦으셨는지. 솔라가 지금 몇 아트가 올라간 거예요? 이야 이거는 잘하셨어요. 왜냐면 그것도 저것도 원래는 원색인데 네. 내가 2차 사면서 달라고 그래가지고 뿌렸어. 아 이 색깔 낙하로. 와 이거 얇은 거 하면은 효율도 안 나오고 고장도 잘 나고 이게 최고입니다 지금. 아 그래서 이게 안 뜨겁구나 지붕이. 아 뜨겁겠는데 아 현명하십니다 확실히. 여러 번 하셔서 이게 노하우가 축적이 된 거. 노하우가 축적이 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사골 에키스입니다. 사골 에키스. 이야 네. 친구도 지금 이거 저기 전기를 네. 그래서 다 뜯어가지고 네. 대전 거기에서 했어요. 아 거기 대전이에요 또? 네. 그래서 내가 대전은 괜찮은 게 우리 캠퍼들은 돌아다니잖아요. 네네네. 중간쯤이잖아요. 아 맞죠. 보다 가면서 맞죠. 뭐 필요하면 가서 바로 해달라고. 그래서 저 할 때 굉장히 많이 하셨어. 이게 작년에 내가 2020년 7월 달에 했거든요. 막 추천할만 하세요? 2020년 7월 달이면은 예, 예. 이제 1년 돼가네요. 예, 예. 약간 추천할만해요. 추천할만해요? 저기 그 전기에 대해서는. 네. 제가 그럼 영상 하단에 넣어드리겠습니다. 그 업체명. 우리 누님이 추천하는 누님한테 뭐 하나 해줘야 돼 진짜. 뭘 해줘요? 네, 그런 건 없어요. 해줘. 바라지도 않지만. 이거를 제가 이렇게 찍고 드리면 되죠. 네. 찍고 네 감사합니다. 팬님들이나 누님들이 아셔야 될 게 전국에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한 몇 500개 넘게 1000개 이렇게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 값을 물어보면 네. 물론 비싸지만은 그 값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없어. 준 만큼. 예예예. 예, 예. 엄청나게 많이 줬다 그러는데 그 돈이라면 차라리 캠핑카를 하지 약정도로. 저는 솔직히 이거 하는데 1100만 원? 1100만 원?
전기 배터리 뭐 냉장고 싱크대 다 해서 근데 그렇게 들여서는 사람들 안 해. 구조 변경까지. 네. 구조 변경까지 다 해서. 네, 네. 차는 중고차 몇 년식이죠, 이게? 아니요, 중고차 아니에요. 새 차예요. 새 차였어요? 뽑아갖고. 바로 갖다 줬어요. 작년이면 개소세가 붙었을 때인데, 1,100만 원이면은 제가 봤을 때 한 200만 원 돈이 개소세로 붙었을 거고, 다운 계약서 써도, 거기다가 그러면은, 이분은 한 800만 원 선에서 부가세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한 700 얼마 돈 갖다 지금 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나쁘진 않습니다. 네. 네. 옆에 구조, 저기도, 이런 것도 내가 이렇게 해달라 그랬어요. 네, 잘하셨어요. 여긴 지금 어마어마한 식량과 모든 것들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죠? 지저분하긴 하지만. 아유, 지저분한 게 어딨어요. 우리 집처럼 넓으면은 그냥. 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엄청 깨끗했었어요. 지금도 깨끗한데요. 그냥 이렇게 정리정돈이 지금. 이게 움직이는 차량인데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운전도 살살살 하시는 것 같아. 이런 것도 막 지금 와우. 아, 거점하셨구나. 이렇게 다 이뻤었어요, 처음에는. 네. 어우, 완전 깔끔하네. 네. 아, 지금도 예뻐요. 이거는 모델하우스고, 이게 나오면 결국엔 이렇게 되거든요, 다. 그러니까. 네, 살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노력은 많이 해요. 지금 이제 생각 중인 게 또 하나 생각 남았고, 이제 거기 갈 게 지금 냉장고에 네네네. 저렇게 늘어져 있는 것보다 네네. 박스를 만들어갖고 넣으면 저렇게 지저분한 게 안 보이고 그렇죠. 흐트러지지도 않을 것 같아. 어차피 지금 저기 죽은 공간이니까 네. 위에 그런 건 해줘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 해줘야지. 모든 거 그런 건 다 해줘. 누님 우리 만나온 김에 저기 한번 열어볼까요? 저쪽 네. 옆쪽 문? 문 안 열리나요? 에, 아 나온 문이구나. 이런 것도 다 처음에 할 때 한 거죠? 네. 이게 생각보다 싸지 않아요. 그 커튼 내가 해달라고 그랬어요. 아. 왜냐면 카니발일 때 그 커튼이었거든. 좋잖아요, 그죠? 네. 와우. 이게 되게 쌀 것 같은데. 아니. 네. 겨울에도 그거 저기 냉기. 저기 그러니까 예. 여기가 이렇게 여기 네. 허니콤이라서 예. 여기가 허니콤이라서 저도 이거 알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바로 걸레질이 가능하게 지금 이게 지금 바닥이 돼 있을 건데 네. 이게 돼 있을 건데 아끼더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깔끔하게 겨울에는 차더라고요. 맞네. 이게 아까 얘기한 스티로폼 이게 그 앞쪽 이거예요. 견면이에요. 견면 이게. 견면. 네, 근데 어쨌든 이거 네, 맞아요. 요새 그 이걸로도 매트 했어요. 네. 아 이게 확장되면은 근데 지금 안 피고도 주무시잖아요. 예. 그죠? 이게 예. 사선으로 살짝 잠. 예. 아니 사선 아니래도 돼요. 저는 새우 잠자기 때문에 또 저 다마스크 저기서 자거든요. 예. 아 싱크대까지 대리석으로 이런 것도 다 해주신 거예요? 예. 쓰레기를 안 버리는 참 멋진 자세. 냉장고가 무엇보다도 이게 DC죠. 예. 인버터 아니고 전기 아니고. 아니에요. DC. 예. 아, 그렇지. DC를 해줘야지. 이렇게 해서 이것도 직접 다신 거 아니면 거기서 해준 거예요? 여기는 되게 소박하고 꼼꼼하게 잘해준다. 보니까 뭐 남들처럼 막 그 뭐 깔끔하게 막 이렇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이 대표님이 뭔가 잘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막 이런 것도 보면은 집성목으로 하기 쉽지 않은데. 여기로 왔어 이사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네. 편안히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새 차네. 이건 저의 자리입니다. 마스 다마스. 이제 철수를 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저도.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